6월 2일 수요일 아침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홀수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될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볼까 염려하노라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둘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또 주신 축복의 한 날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영역에 또 강건함을 이루는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화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모든 기관과 공동체 관계들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조화예요. 조화. 하모니.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서로 다름이 오히려 아름다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오선지에다가 악보를 그리잖아요. 악보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 악보의 음이 서로 다릅니다. 물론 같은 음이 이렇게 계속. 근데 노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 그러면 도가 계속 도 이런 노래 없어요. 이 음률이 바뀌어요. 음률이 바뀌어요. 어떤 거는 뭐 4분음표, 어떤 거는 2분음표. 그래서 또 신은 다 음마다의 그 소리와 그리고 길이와 이런 것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아주 우리 귀에 듣기 싫은 불협화음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소리의 공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잘 다름을 배합해내면 아름다운 음률이 되는 겁니다. 음률. 그러면 그렇게 듣기가 좋은 거예요. 천국의 소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서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들도 다르더라고요.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참 이거 신비한 거예요. 60억, 70억의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화목함으로 하나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천국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가정이
화목함으로 하나가 될 때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안식을 느껴요. 근데 반대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집구석이라고 해요. 집구석. 집구석만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안식처 쉼터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싸움과 갈등이라는 장소. 이거 지옥보다 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여기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가 교회 오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영원의 쉼을 얻고 치료를 얻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하는 순간 교회 오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상처를 받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가시는 화목의 영을 여러분 온전히 이루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들을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를 맞춰가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마태복음 13장 오늘 24절 말씀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진짜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또 논에다가 모를 심으면은 그 심은 것만 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잡풀들도 같이 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악하고 구원받는 사람들까지도 다루시는 분. 그 누가 하시는 거냐? 그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자, 밭에 얘를 모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에 참 벼가 자라는데 거기에 막 다른 풀들, 다른 잡풀들이 막 또 올라온다. 그것도 농부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거하는 게 농부의 소관이다. 마찬가지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골라내신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지신다. 제거하신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뽑아내고 제거하고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야, 참 저 사람은 정말 교인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믿음도 하나도 없고, 야, 저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아주 그냥 큰 근심거리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교회에 못 나오게
뭐 못 나오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면 교회가 당장에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꼭 그 사람 역할하는 사람이 또 생기더란 말이에요. 응? 또 생겨. 그러니까 뭐냐?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뭐 우리의 방법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더 그들의 믿음이 강건하고 더 그런 어떤 공작들 어떤 방해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병들지 않게 꿋꿋하게 열매 맺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함께하는 그 잡풀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한다 이런 가라지들 때문에 되지 알곡들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처음엔 다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정말 이 먼지처럼 작은 씨 아니겠습니까?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정말 보잘것 없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는 그것이 나무에 심겨, 그것이 땅에 떨어져 심겨질 때 큰 나무를 이루고 그러니까 작은 것 소홀한 것 하나도 작은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도 우리가 함부로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왜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을 소중하게 큰 역사를 이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크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큰지 비록 우리들은 겨자씨와 같더라도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후에 큰 믿음의 거목으로 삼아주시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는 어떤 가라지들이 있어도 아, 난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난 저 사람 때문에 은혜 받기 어려워. 아, 난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인간만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다고 내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럴수록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집결되어지고 주의 뜻 가운데로 행할 때 그 어떤 방해들도 이겨내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방법을 취하시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돌아보니 내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고백들 오늘도 소망하면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베스메스를 향하는 암소처럼 오늘도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괴롭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밭에 뿌려진 알곡도 가라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것, 그 일을 향해서만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방해되는 모든 것들 마지막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영육의 강건함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온전한 알곡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가라지가 없도록 주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방법대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